한편 대법관 인준 이후 연방의회는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기대하던 추가 경기 부양안 논의는 완전히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의회가 휴회에 돌입하며 추가 경기 부양안의 통과가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이미 연방 하원이 휴회에 돌입한 가운데 어제 연방 대법관 인준을 통과시킨 연방 상원 역시 오늘부터 휴회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하원의 긴급 소집이 필요한데 대선을 일주일 남긴 시점에서 실제 소집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대선이 끝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이나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기 전까지 연방 상하원 역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새 정부의 출범 이후에나 대규모 부양책의 통과가 가능해진 상황. 민주당과 백악관은 서로를 비방하는 데만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백악관이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고, 백악관은 민주당의 양보가 없었기 때문에 협의가 힘들어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안 타결 가능성이 사라지며 연방의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누누 뉴햄프셔 주지사는 당장 의원들을 해고해야 한다며 독설을 퍼부었고 어떤 당도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강인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안을 두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당장 대선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설사 의회가 긴급 소집돼 추가 경기 부양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서명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연방의회 계류 중인 추가 경기 부양안의 대선 전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양당과 백악관의 협의도 이뤄지기 어렵지만 당장 통과된다 해도 지급은 대선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결국 추진력을 상실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